이제 연결해서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숫자를 사랑의 자를 또 잘못 썼습니다. 자, 앞 시간에 뭘 했죠? 이제 법문을 할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 이제 무시 습숙한 이 말이죠. 무시라는 게 무슨 말일까? 무시이래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응? 무시이래로 뭐 이렇게 없이? 비롯함이 없이 말이요. 그러니까 윤경 씨가 지금 현재 윤경 씨가 있지만 언제부터 나의 윤경이란 존재가 시작돼서 왔는지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요. 시작을 알 수, 시작점을 우리 태초의 인간이라 그러지만 태초에 뭐 점 하나 찍었다 하지만 이거 알 수 없죠. 언제부터 나 윤회에서 왔는지, 나 지금 존재 여기서 지금 땡 하고 우리 사바색 지금 와 있는 내가 전부 끝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비롯함이 없이 익힐 숙자죠. 그다음 이 숙자는 익힐 숙. 어. 배울 숙. 익혀 이게 숙기라는 거, 숙이라는 것은 익히고 있겠노. 익혔어. 내가 계속 해온 게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어떤 거? 애욕. 어, 애욕. 그 다음, 성내고. 응? 성내고, 어리석고. 자, 이거를 뭘 말을 하냐면, 애욕 애치가, 삼독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삼독? 응. 세 가지의 독이 있다 이래요. 삼독이라 그러는 건데 독약이다. 독약과 같은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탐내는 거, 그 다음에 성내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거를 탐진치 삼독이다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은 아까 무시래로 애욕애치가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애자가 우리 사랑애가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탐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누구한테 뺏길까 겁나죠. 응? 나만 갖고 싶죠. 그것이 탐이요. 탐에 들어가는 애탐이요. 애탐.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랑은 어떻게 돼? 갈증이는 애갈이라 그래. 애갈. 사랑이 너무 메말라. 너무 그 사랑은 받아도 끝이 안 나. 갈증이 부족. 항상 받아도 부족한 거야. 더 받고 싶고. 그래서 애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 이제 애탐을 말하는 것이고 진은 성내는 건데 여기가 이게요. 흑도자에 마음 들어가는 게 이 진이에요. 그런데 이 성낼 진자가요. 우리가 성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성이라면 입쩍 벌려지면서 막 소리 지르죠. 또 하나 행동 하나가 더 있는데 성낼 때는 얼굴에서 일어나는 눈이 꽉 크게 뜨죠. 화가 나면. 그래서 이 진짜에 요 눈이 들어가가지고 이 참진짜가 들어가는 것도 성내는 것이고 입이 들어가도 이 성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어리석은 거. 병이 났어. 의심병이 생기는 게 어리석음이야. 자, 이렇게 병병자 있죠. 병병자. 이게 의심할 의자예요. 요놈이 딱 들어가면 어찌 되는 거요? 어리석어진다고. 이게 현실이 아닌데 현실을 착각하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우처증, 위부증이 뭔 줄 알아요? 윤경 씨. 우처증, 위부증이 바로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데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야. 착각해서 어떻게 돼? 의심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다. 의심하고 의심병이 생기는 것들. 그래서 아까 뭐 무시습습한 어떻게 애욕애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탐진시 삼독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탐진시 삼독이 전면? 의지하여. 이게 무슨 전자예요? 얼굴. 얼굴 전자고 이거는? 이어질 면조 되고 뭐 우리가 말하는 면 그 연결되어 있는 면 그걸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얽히고 얽혀 있는 거야.
그 생각의 의식의 뿌리를 얽히고 얽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정신이 스님 나는 정신이 맑지 않습니다. 뭐야? 탐진치 삼독 때문에 정신이 맑지 못한 거예요.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내 정신을 갉아먹는 거야. 탁 우리가 요즘 그 뭐야 식덩굴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조금만 내버려두면 막 자기들끼리 얽히고 얽혀서 그 주변의 나무들을 다 죽여버려. 그렇듯이 우리 의식의 이 덩어리를 맑게 맑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탐지 삼독이란 놈이 다 갉아먹는 거야. 다 갉아서. 그래서 얽히고 얽혀가지고 도대체 그 의식 체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잠복. 이게 무슨 말이요? 잠깐. 어? 복자. 그 다음에? 환기. 무슨 환자요? 돌아온다. 환기한다. 돌아와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뭐야? 잠깐, 이게 탐지치 삼독이 잠깐 엎어진 것 같다가 도로 탁 돌아오는 거. 나는 의심 없어 해놓고, 잠깐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만큼 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엎어졌다가 도리어 일어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여격? 일질. 일학. 학이다. 학질학자다. 학질학자. 여격, 일학. 학질이 어떤 거냐면, 하루는 괜찮은 듯 해. 근데 하루 지나면은 또 일어나는 거야. 격일로? 그렇지. 응. 그리고 사이격자니. 하루 사이에 또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것이 여격이라기라. 학질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저 탐지치 삼독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탐내는 마음이 난 없어요. 없기는 뭐 없어. 조금만 보면은, 겸물생심이라, 보기만 하면, 불쑥이라서 갖고 싶은 그거, 응? 또 내 좋아하는 사람, 응? 내 말고 누가 또 다시 또 서로 좋아할까봐 막, 그 의식병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막 뱅뱅뱅 도는 거. 그것이 뭐와 같냐? 잠깐 엎어졌다가 돌이 일어나는 거지. 마치 날로 격한. 하루 딱 하루 지난 그 학질과 같나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일체 시중. 그래. 일체 시중이란 무슨 말일까? 항상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말이야. 일체 시간 가운데에 바로 직수 용 가행, 방편, 지혜, 지력, 하약. 그죠? 자, 이 말은 뭐야? 바로 뭘 움직이. 가행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행을 더하다는 것을 가행, 우리가 석방에 가면은, 원래 기도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까지라, 저녁 때. 근데 가행 정진 한다 그래요. 가행 정진. 그것은 뭐냐면, 1시간이나 2시간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내가 의식체계가 부족한 부분을 더 힘을 써서 더 가행으로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가행 방편에 방편 지혜의 힘을 써서 쓸 용자죠. 내가 10시간, 7시간 공부를 했는데 뭐 그걸로는 안 되겠어. 보니까. 응? 그건 안 되겠어요. 잠깐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몰음지기. 아까 말했죠? 나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행 방편인 거죠. 지금 내가 했던 그런 공부의 힘보다 더 첨가시켜서 하는 것. 그것이 가행 방편. 이죠. 가행방편 지혜의 힘을 어떻게 쓸용 써서 그 지혜의 힘을 써야죠. 이 지혜를 더 하려면 조금 더 내가 현재 했던 것보다 첨가시켜서 노력하는 거. 그것이 가행이죠. 가행. 더하다. 행을 더하다. 방편을 쓰다. 그것이 방편이고 써서 통자 뭐예요 이게? 차호. 차호 무슨 차? 막을 차. 막아. 그럼 뭐야 이게?
무슨 말일까? 맞고 보호하는. 내가 쓰리도록 아프도록 내 스스로를 어떻게 맞고 두할지언정. 응? 그죠? 나의 그 어떤 부분을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 그 치성한 불길을 말이라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가행방편의 힘으로써 내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프게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아프도록 막고 두할지언정. 그지? 어떤 거? 탐진치 그 삼독을. 탐진치 삼독 그것만 그 독만 해결하면 끝이나 이 세상은. 탐내는 거, 성내는 거, 그 어리석음만 없으면 종이여 종. 모두 다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 그것이 다 시작이여 시작점이여. 그래서 마가 두할지언정 어찌 가히 어찌 가히 어떻게 한다고? 어찌 가히 한마음으로 한갈 한자 육달월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을 문자를 썼네. 한가롭게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뭐 그렇게 네가 뭐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이 말이야. 한가롭게 혼자서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그래 뭐 어떤 왜 근거 없이 근거 없는 것을 말하면서 말을 하고 노는데 근거가 없는 말을 하는 거야. 유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담 따먹기 한다는 말이지. 농담 따먹기. 그죠? 말하고 노는 거요. 근거 없이 말하면서 놀아서 이 말이요. 뭐 근거 좀 그 어떤 진리나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고 응?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뭐 옛날 그 연예인 이야기나 했었고 막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담무근하야. 그 다음 허상촌이라고. 허상촌이라고. 이 말은 상자가 어때? 주기상자도 장사진의 상자요. 헛되게 어떻게 장사를 지냈어? 어디? 천일을 장사 지냈어. 천일이 뭘 말하는 걸까? 천일이. 상징성이요, 이거는. 평생을 보낸다, 이런 뜻이야, 천일이. 나는 천년을 살 것이다, 만년을 살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헛되이 천일을 보내고, 이 말이요. 헛되이 보낸다는 것은 죽이고, 이 말이요. 쓸데없는 그, 유단무근하여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하고 놀면서 헛되이 천일을 내가 죽이고 시간이나 죽이고 그렇지 시간이나 때우면서 그냥 어디 저기 그 저 뭐야 찜질방 가가지고 말이야 친구 만나가지고 막 계란을 톡톡 깨먹어 가면서 뭐 그거 앉아갖고 막 야야야 그 연예인 가가 있잖아 뭐 남의 일은 뭐가 그렇게 관심 많은데 쓸데없이 그거 근거나 있어요? 누가 뭐 애인 만났다던데 뭐 어디 증거 한번 들이대보라 하면 또 들이대지도 못해. 그것이 유단무근이요. 유단무근. 그래서 헛되이 천일을 죽이고 욕기 심종이 구 출로 제리요. 이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 어조사. 이 시를 제자도 돼. 그래서 헛되이 천일을 죽이고는 장사 지냈어 이제. 남이 뭐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뭐 헛되이 다 지냈어 그냥 남이 욕이나 하고 막. 그, 뭐, 놀다가 보니까, 이제, 이미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60줄이요, 이제. 응? 그런 말이요. 그래서 찬을 지내고, 욕기, 심종이, 구, 출로제리요. 이 말은, 심종을 바라고, 심종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근본자리, 심종, 우리가 말한 진성자리, 참된 성품의 자리, 그런 자리, 심종. 마음의 끝자락, 최고의 어떤 진여실상의 자리, 그 자리를 바라고 또 출로 나갈 기술, 나가는 걸 구하고자 하겠느냐. 네가 그따위로 맨날 남의 욕이나 하고 뭐 남의 흉이나 보고 뭐 쓸데없이 이제 네가 시간 다 때우고 나서 이제서 네가 이제 뭐 네 깨달음을 구하고 신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을 바라고서 네 출로를 네가 구하고자 하느냐. 네가 출로라는 것은 진짜 빨리 벗어나는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출로를 네가 구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죠. 그 길을 출로의 길을 구하고자 하는가. 다만 단견 지절하냐. 응 그래 무슨 말인가.
구들 견자죠. 다만 난. 다만 굳게 해라. 뭐를? 심지 지절을. 마음의 심지를. 응? 다만 심지를 굳게 하야. 책? 책공비애함. 그래. 백책공비애함에 무슨 말인가? 책공비애가. 자신을 꾸짖어서. 응. 자신의 그 게으름을, 그죠? 책하며. 그죠? 책공비애라는 것은, 비애라는 것은 게으를 해자거든요? 그릇된 거, 게으른 것을 자신의 비애를 책하라는 것이지. 그릇되고, 그릇된, 잘못된 게으름. 게으름뱅이가 한번 게으르기 시작하면 자꾸 게을러지거든요? 무슨 뭐 마약에 빠진 것 같아 그게 마치 게으르고 싶으면 더 게으르고 더 게으르고 싶으면 더 게으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책궁 비애하며 하며 집이 천선아야. 집이 천선아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게으르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런 줄을 알았으면은 이 말이야 비자가 그런 줄 알으면 손으로 어떻게 돼? 옮겨. 그리고 손으로 옮겨야지. 내가 이게 잘못 내가 버릇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그런 줄 알면 손으로 옮겨서 이 말이죠. 옮겨서 개해. 개회조유. 그렇지. 개회조유가 무슨 말일까? 뉘우치고 고쳐서. 그렇지. 고르게 부드럽게 하지. 그렇죠. 조야는 걸 아주 조화롭게 내 자신을 평화롭게 이렇게 유자 부드러울 유자죠. 부드럽고 고르다는 거 평화롭게 내 자신을 해나가라. 조유해나가라. 리드미컬하게 해서 나가라 이런 말이죠. 조용하다. 그러니까 담시삼독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거해 나가느냐 그것은 가행방편에 힘을 써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군수 이 간력이 전심하면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근수 이 관력이 전심하면 연마 이 행문이 입정하리라 이렇게 해놨네. 부지런히 수행해서 힘쓰니? 아까 그랬잖아. 고치고 부드럽게 하라 그랬죠. 내가 그런 잘못된 줄 알면은 이제 손으로 옮겨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제 조율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지런히 닦아서 힘을 닦으면 가나는 힘이 어떻게 돼? 우리는 부지런히 수행하면 어떤 공부하는 힘이 어떻게 돼?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힘 깊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을 금이 저기 순금이 아닌데. 60도의 금인데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마를 해야 되죠. 뜨거운 물에다 달구고 또 뭐 매천도에다 넣어서 달궈서 완전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이 연마 갈고 닦는 거죠. 연마하는 게 그죠. 갈고 닦으면은 행하는 문이 우리가 수행하는 문이 행문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수행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입정하리니 더욱더 맑아진다 이 말이죠. 더욱더 맑아진다. 입정하리니 길이 어떻게 한다고? 일어날 기자고 장기 난주 지상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어지러움이 많나요? 생각? 깊이 생각해보니까 이 길자라는 것은 뭐 생각이 상념의 시간이 좀 길다 이런 말이에요. 상념의 시간이 기는 깊이 뭐냐면 만날 조자죠.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공부하는 이 수행하는 것이 참 백천만 겁 난조다. 100번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그런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이 말이에요. 만나기 길이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도업이라는 것은 도를 수행해 나가는 그 힘 도업이 항상 어떻게 된다고? 신자 새롭죠. 새로운 신자죠. 도를 수행하는 도업이 항상 새롭고 그 다음에 상해 경행 지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항상
경행. 예. 경행의 마음. 다행이다. 아주 경행하다는 것은 행자가 다행하다는 거죠. 이거 경사스럽다.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내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일으키면 경행하다는 마음을 품으면 마침내는 아, 내가 너무 이 공부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진짜 아, 너무 새롭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면 마침내 종자죠.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종불태전. 불태전이 무슨 말이에요? 불태전. 물러나지 않는. 그렇죠. 물러나지 않는 마음. 내가 결국은 이 공부를 결국은 내 배를 밀어붙이면은 내가 확신만 가지고 믿음만 확신만 가지고 공부한다면 이 말이죠. 하면은 마침내 태전치 않으리니 여시구구하면 이 말은 구구가 무슨 말이야? 구구. 오래오래. 이와 같이 오래오래하면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오래오래하면 자연이 정의 원명하야. 정가 해 지혜죠. 지혜와 복덕을 우리가 새 두 날개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정의 힘 그리고 나서 정의의 힘이 싹 트면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두 개씩 뚜렷하게 밝다는 거예요. 원명하다는 것은 둥글게 밝아진다. 지혜와 그 다음에 이 정의 힘이 양쪽 양날개처럼 탁 뚜렷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정의 원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지혜 덕상과 그런 그 해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지혜 원명이다. 계속 그렇게 방편 지혜의 힘으로서 이렇게 연마해서 하면은 수행의 문이 점점 더 조촐해지리니 그죠? 길이 이 공부가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도비 항상 새롭고 항상 다행하다는 마음만 마음이 이렇게 품는다면 마침내 종불태전 물러나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면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면 자연이 아까 뭐 했어요? 지혜와 정가해가 원명해져 갖고 이제 견자심성하며 이 말이죠. 견자심성 그 뭐 본다는 건데 뭘 보는 거예요? 심성 그렇죠. 스스로의 심성을 보리니 보며 그 다음에 용여비지하야. 용여비지하야 뭐야 무슨 말일까?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 자비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자, 슬퍼하는 마음이 비예요. 중생을. 그래서 자비와 지혜의 그런 이와 같은 그 힘을 써서 자비의 지력의 힘을 써서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가행방편으로 열심히 수행해갖고 이제 그것이 원명해졌어. 뚜렷하게 내가 이제 확실하게 밝아졌을 때 그 자비와 지혜의 그 힘을 쓰라는 거죠. 써서 이게 돌아올 한이죠. 도리어 어떻게 돼요? 중생하야. 도리어 중생을 제도하여. 이 제도하라는 거죠. 제도하여 자기인천. 지을 작자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짓는다는 것은. 인천. 사람과 우리 사람 사는 사바세계와 천 하늘인들, 하늘사람의 대복전, 큰 복전을 지으리니 네가 정말로 그렇게 수행을 해나간다면 큰 스님 만났을 때는 나 열이 박빙하고 얇은 얼음 밟는 것과 같이 하고 마음을 텅 비워서 그걸 듣고 그리고 항상 가행방편의 힘으로써 열심히 내가 수행해 나가서 조금도 그 물러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은 자비와 지혜가 뚜렷하게 운명해져 갖고 그죠? 그래서 이제 딱 뭐 이제 알게 됐어. 이미 원상이 뚜렷해졌어. 그렇다면 너가 이제 중생을 제도해서 하늘만 하늘 사람만 제도하는 게 아니고
천인들도 제도하는, 그래서 대복전, 큰 복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사를 보면 이 밭처럼 생겼어요.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사는. 그래서 사람을 복으로서 제도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 복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복전을 지으리니 간절히 어떻게 하라고요? 모름지기 이렇게 힘을 써라. 그죠? 그래서 보조구사 진을스님이 하신 그 하시는 말씀, 간절함이 간절히 말이라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 내용을 듣고 힘써라 이 말이죠. 그래서 초심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수행 처음 마음 낸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제가 아직도 강의하는데 익숙하지도 못했고 참 많이 내로핀 것 같지 않나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주 이번에 우리가 초심이 지금 4주째죠. 그래서 발심 수행장이 2주에 끝이 날지 한 주에 끝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심 수행장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은 초음 마음 내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발심은 초심 마음 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마음을 바래서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강의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농부선녀 순지였습니다.